그리스가 프랑스와 나팔 전투기 1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스가 오늘 프랑스와 나팔 18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체결하여 중고품 12대는 올 6월부터 신품 6대는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계약 규모는 유지보수와 무장을 포함해 약 30억 달러입니다. 그리스는 나팔 최신 버전인 나팔 F3R을 도입할 예정인데 프랑스 공군도 2019년부터 인도받기 시작한 기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신기체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품 6대로 프랑스 공군용으로 생산된 기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중고 나팔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도 존재하지만 동지중해로 인해 지속되는 터키와의 군사적 갈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모든 기체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참고로 나팔은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고 그리스에 팔렸습니다.